기세등등하게 뛰어들었다가 한계에 다다른 포프. 저렇게 한 달 넘게 버티고 있었으니 그럴만도 하죠. 포기하려는 순간 헤들러가 쓴소리를 날립니다. 야, 헤들러 저런 말도 할 줄 알고 이제 죽을 때가 되긴 됐나 보네. 포프는 마지막 힘을 다해 탈출할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메드로아로 하염을 뚫은 상태에서 루라를 통해 탈출하려는 작전이었죠. 하지만 두 손으로 겨우 막고 있는 상태에서 양손을 이용한 메드로아를 쓰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 순간 싸늘하게 웃는 헤들러. 뭔가 있는데 이거? 헤들러가 포프로 대신해 화염을 막아서고. 절체절명의 순간 메드로아를 통해 공간이 생기자 타인은 루라로 탈출에 성공합니다. 그런데 포프는 못 볼 걸 봤네요. 야, 꿈에서 나타날까봐 겁나네 진짜. 그렇게 포프는 다시 화염에 휩싸여 버리기 시작합니다. 미래, 미래가 끝났지만다. 완성이다. 사요나라의 시간이다요, 보야. 정기는どうのよ. 만마と逃げられたというのに. 아노 보야가 이마 死んでくれた方がありがたい. 성장도だけで言ったら ポップは第1位よ. ポップ君の最後に 乾杯! 乾杯! 그리고 이어서 명장면이 나타나네요. 하도라! 미고토니 니에오세테이타모노! 나세다! 안타니 미토레치맞다. 뭐라카노 갑자기? 다츠소! 도코가 지가! 오나지자네가! 다른데? 그 순간 헤들러의 눈물이 쏟아집니다. 神よ, 人間の神よ, こいつを, この素晴らしい男だけは生かしてくれ! 神よ! 이렇게 모든 것이 끝나가는 마지막 순간, 하늘에서 다섯 개의 깃털이 날아오며 마법진을 생성합니다. 困りますよ, ポップ。勝手にあの世なんかに行かれちゃ。 そんなところへ行っても 私はいません。 이야, 아방이 다시 돌아오다니. 죽은 줄 알았던 아방이 살아 돌아온 것이죠. いやあなたには礼を言わなければならないようですね。 하도라. 기사가 本当に 아방なのか? 에도가 되루! なんだもつまらん邪魔はさせんぞ. 헤들러의 마지막은 이렇게 자신의 숙적이었던 아방의 품에서 제가 되어 사라지며 마무리가 됩니다. 이보다 더 완벽하게 헤들러의 결말을 맺을 수는 없었겠죠. 사요나라 헤들러. この男の腕の中にしてくれるとはな.
하더라한동안토에이사의해킹이슈로오랜만에돌아온타이데모그리고캡틴신바사해커들이고미리보기하려고해킹한가요가같이좀보자임마그런데아방은어떻게살아서돌아온것일까요여기까지보셨다면당신님이구독되어있습니다캡틴신바사였습니다